그러니까 원래는 수지파쇄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기계이고 그 기계를 수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럼 아드님 혼자 일하다가 변을 당했던 거고. 그렇죠. 2인 1조 작업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은 없고 재순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 관사로 죽은 거다. 유족이나 대책위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네, 여러분 이 인터뷰 기억하시나요? 광주 파쇄기 설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를 당했던 고 김재순 씨 아버님 김선양 씨의 목소리였는데요.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AS 인터뷰를 특집으로 꾸며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 김선양 씨입니다. 자,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죠. 나와 계시죠,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인터뷰 후에 다음 재판이 1월 15일 11시 45분에 있는데요. 네. 재판 관련 서류 준비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거 농성하면서 네. 중대기업 처벌법 운동본부와 소통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2차 단식 농성에 네.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인데 27일 날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계신 게 맞아요, 아버님? 네네.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제 단식 농성하고는 거기에 지금 합류를 하신 겁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1차 단식단은 지금 국회 안에 안쪽에 예. 거기서 하는 거고 예. 이제 저 2차는 안에는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밖에서 예, 밖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요? 예, 지난 일요일 날 올라서 월요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날도 예, 지금 예. 엄청 추워졌는데 건강 꼭 잘 챙기시고요, 아버님.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 방송에 나간 후에 뭐 업체나 이런 쪽에서 뭐 다시 연락이 오거나 뭐 이야기가 진척이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문자로 연락하고 예. 그랬지. 뭐 그쪽에서 사업주가 저한테 뭐 연락하고 변호사가 연락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도. 아 일체. 아무런 그 유족하고의 그 합의나 뭐 사죄 부분에 대해서 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예. 재판이 더 진행이 된 건 아직도 없고요. 예, 이제 11월 20일 날 첫 재판이 있었고 이제 예. 지금 1월 15일로 잡혀 있어요. 1월 15일 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준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농성장에서 재판 준비 지금 하고 있고. 네. 농성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지금 그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정부안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아버님? 왜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나온 게 너무나 뭐랄까 그래서 지금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예. 어제까지 이제 정부에서 나온 정부 공고안이라고 보면은 예. 그 1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예 기간을 2년을 두고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기간을 4년을 둔다는 것과 예. 형량의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을 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 어제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이제 제 생각이나 이제 그 대책위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유족분들의 생각은 예. 재벌가하고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예.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모습이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쓰겠다라는 거고 네. 그만해야 되죠. 예, 예. 모든 권력은 국민의 손에서 나오고 노동자의 손에서 나온다는 걸 그렇죠. 그 국회의원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용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 네. 이럴 때 모든 국민과 노동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예.
그것을 찾게 해달라는데 그걸 찾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국민들 들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 지금 아드님이 변을 당한 그 업체가 직원이 전체가 20명이 안 됐다고 했었죠 그때. 예, 10인 이하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한다라는 조항이 만약에 그대로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해당 업체는 지금 말 그대로 해당성이 없는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신 적이 있어요, 아버님? 아니요, 저는 뭐 국회의원님들 직접 이렇게 뵙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예. 아무튼 어제 나온 그 정부안은 이건 절대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정부. 그런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정부안에서 나온 게 네. 징벌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나 5년 전에 그 사업장에서 또 다른 유사한 산재 사망 사고가 사고로 인해서 저기 노동자가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건데 물어야만이 또 다음에 또 다른 제2, 제3의 산재 사망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겠다. 그것마저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네. 이건 뭐 누더기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 어제 그 예를 들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관계자 뭐 어제 국회도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처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이제 어제 그 소식을 접했어요. 네. 그거는 자기네들의 뭐랄까 사리 사육을 채우기 위한 걸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 발언이고. 네. 뭐 근데 노동자가 예를 들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 당해서 재해를 당하고 죽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시키는 일을 하다가 산재 재해가 당했고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유족들은 기가 막힐 노릇일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총 관계자들 그분 얘기 접하고 제가 야, 저 사람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네. 부모의 일 텐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싶은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자, 아무튼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집중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안은 이건 절대로 이 내용이 하나라도 더 반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아버님?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제 그 정의당 안이라든지 이런 안이 그대로 그러니까 제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예, 저희 대책위 쪽인 쪽에서는 이제 그렇고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유족분들도 똑같고. 그러면 지금 그 조금이라도 후퇴한 상태에서 제정이 되면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님? 그때는 이제 지금 일단 뭐 후퇴된 안으로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네. 일단은 이제 산업안전 자기 뭐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예. 일단 입법이 되고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책위 본부에서나 대책위에서나 예. 이제 저기 거기에 막 걸맞게 이제 계속 꾸준히 이 법안은 안 된다, 고쳐달라. 꾸준히 국회에 이제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를 하는 그런 펼쳐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죠. 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을 지금 뭐 50인 미만 4년 유예에서 정부안 같은 경우는 그 중간 50인 이상부터 100인 미만까지는 또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더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전 설비를 설치한가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당장 부담이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논리를 펴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버님?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 정치권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고. 왜 보면은 대기업들 보면은 뭐 1년이면 몇백 억 원씩 4대 보험에 그 공제 혜택을 주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돈을 그렇게 혜택을 주지 말고 차라리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의 안전 설비를 갖추는데 아.
투자를 해야죠. 아, 오히려 정부가 좀 그, 해주고 지원을 해주라 그러면. 네, 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다면서 소기업이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계속 희생당해야 되고 죽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6101님이 뭐 힘없고 착실한 노동자만 아픔을 겪는 사회입니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세요.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MGJ님은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다. 이런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는 점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버님. 네네. 엄청 이제 그 한파가 몰렸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네. 네, 지금까지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님 김선양 씨 만나봤습니다.